지연중 박사께서 학교에 엄청난 금액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데 정말 한밤중에 이런 조촐한 행사로 괜찮겠습니까? 지연중 씨가 원하는 건 명예졸업장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밤이 다니시기 편해서요. 그 수여자분이 지연중인데 박사님이랑 동명이인이네요. 이 학교에 다니는 걸 많이 좋아했던 학생입니다. 저기 들어오네요. 가족분들이신가 보네요. 네, 가족입니다. 그럼 다 오신 겁니까?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요란스럽게 왜 죄다 끌고 온 거야? 현중이가 인기가 많잖소. 사신께서 버스를 대절해 주셔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명예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졸업 축하해. 고마워. 고마워요. 이렇게들 많이 와줘서. 현중이를 위하여! 아, 감사합니다. 축하해. 찬성아,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귀신인 거야, 그럼? 어. 형 눈에 보이는 분들은 오래된 분들이라 현신이 가능해. 현신? 그거 되게 고급 능력인가 보다. 저쪽 테이블 말고도 여기 지금 직원들로 꽉 차 있어. 저기도 꽉 차 있고, 여기도 꽉 차 있고. 형, 너무 힘들면 나가 있어도 괜찮아. 아니야, 나 괜찮아. 내가 언제 또 귀신들 회식하는 자리를 구경하겠어. 야, 근데 쟤 만월이 친척이라는 애는 진짜 사람이 아니야? 사정이 있어. 원래 귀신이었는데 남의 몸에 빙이 돼서. 아야야, 됐어 됐어. 빙이도 나오는구나. 잘 챙겨드리고 좀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아, 넌 저 귀신들이 좋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게 처음이라서. 원래 직장 동료들 회식하면 기분 좋잖아. 산체스, 너무 취하게 마시지 마. 가끔 짓궂은 귀신들은 정신없는 사람 몸에 빙의하기도 하거든. 정말이야? 저쪽 테이블에 앉은 친구가 형이 마음에 드는지 자꾸 쳐다봐서. 조심해. 귀신도 약간 이제 나처럼 좀 잘생긴 사람 좋아하나 보다, 그치?